네,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첫 단계인 샘플링 과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링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음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 유의해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샘플링이라는 말을 그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표본화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샘플을 이제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본화라는 말도 쓰고 또 샘플링 영어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많은 그런 문서나 또 매뉴얼이나 이런 데서 그냥 한글로 샘플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세개다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거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샘플링 또는 표본화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신호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시간 간격을 바꾸게 되면 나중에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이고, 자, 이때 이렇게 신호를 추출을 하다 보면 샘플 사이의 데이터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 점 이렇게 찍힙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 막대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막대기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막대기가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그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만 뽑혀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 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없어집니다. 즉, 이 샘플링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이런 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날로그에 있었던 데이터 정보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이 삭제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디지털 기술이 나왔을 때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없어져 버리는데 정보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좀 디지털 기술의 어떤 한계가 아니냐,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주 극초기 단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조금 약간 그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조르주 쉐라라는 사람이 1886년에 그린 그 그랑드 자트 섬의 뭐 일요일 오후라는 긴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은 여기 제목에도 쓰다시피 점묘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점을 찍어서 붓으로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점점점점 찍어서 전체 그림을 만들어낸 그런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뭔가 좀 약간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 사실 그런 걸 느끼기 힘든데요. 자, 그래서 여기 상단에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면 이렇게 조금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약간 점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찍어서 표현했다. 그럼 점과 점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그림에서 점과 점 사이는 그냥 빈 도화지 공백입니다. 자, 이렇게 뭐 점점점 찍었다고 한다면 그 점과 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즉 정보가 없는 겁니다. 저 위에다가 뭐 그릴게요. 붓으로 점을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점을 찍으면 이 점과 점 사이에는 빈 도화지거든요. 즉 정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멀리서 놓고 본다면 어떤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화면, 즉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의 화면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도요.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작은 네모 형태로 된그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점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게 빨간색이냐, 뭐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또그세 색깔의 혼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니터를 봤을 때 어느 한 그림이라든가 글자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뭐 돋보기나 이런 걸로 아주 자세하게 모니터 한번 보면 픽셀로 구성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점과 점, 어떤 점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멀리서 본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 이미지 쪽은 그렇다 치고 그 오디오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로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가 실제로 컴퓨터에서 이제 저장되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 위에 그림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띄워서 오디오 파일입니다. 뭐 MP3라든가 이런 거 오디오 파일을 우리가 파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그림들 이제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X축은 시간 축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거를 이제 볼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런데 이 오디오 파일을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래쪽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점이 찍혀 있고 그점 사이가 어떤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찍힌 부분 있죠? 이 점들이 실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이 점들만 컴퓨터에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즉 샘플링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들려줄 때는 저 부드러운 곡선처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음악도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들으면서 혹시 느껴보셨어요? 아, 이런 데이터들이 점으로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점과 점 사이에는 아무것도 저장돼 있지 않아서 아 소리가 듣기 안 좋네. 뭐 그런 거 아마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즉 이렇게 샘플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샘플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샘플링과 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샘플링을 하게 되면요. 샘플된 데이터 이외의 정보는 사라집니다. 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눈과 귀가 구분할 수 있는 해상도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작게 샘플,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아주 작은 점으로 찍으면 우리가 눈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된 데이터가 정말 아주 촘촘하게 배열이 돼 있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수준보다 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한다면 인간의 눈과 귀로는 정보 손실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돼요. 사람이 그 구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네. 전창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정보가 손상되더라도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샘플링을 촘촘하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샘플링 주기와 샘플링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링 주기입니다. 샘플링 주기는 영어로는 이제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샘플링 주기의 정의는 샘플링하는 실제 시간 간격입니다. 단위는 그래서 보통은 초를 사용을 합니다. 즉, 이런 파형을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 편의상 이렇게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 시간 간격, 이게 0.1초냐? 아니면 0.01초냐,
아니면 좀더 많이 0.0001초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좀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자, 이런 단위도 쓰고요. 또 하나 더 많이 쓰는 게이 샘플링 율입니다. 이 샘플링 율은 영어로는 샘플링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샘플링 주파수라는 용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샘플링 율 또는 샘플링 주파수는 1초 동안 샘플링하는 횟수입니다. 몇번 샘플링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단위는 헤르츠를 쓰거나 또는 samples per second, 1초, 이건 초를 의미합니다. 1초 동안에 몇개 샘플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라고 한다면 이 1초 동안에 점이 몇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링 율이나 샘플링 주파수는 개수로 나타냅니다. 뭐 만약에 100 헤르츠 또는 100 샘플 퍼 세컨드. 그러면 아, 1초 동안에 100개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샘플링 주기와 샘플링 율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둘 사이에는 서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즉, 샘플링 주기를 우리가 TS라고 표현을 하고요. 샘플링 율을 만약에 FS라고 기호로 쓴다면 둘 사이는 역수관계입니다. 즉, 아래 식처럼 TS는 FS분의 1, 서로 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또 FS는 TS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샘플링을 0.1초마다 하나씩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요. 샘플링 주기를요. 샘플링 주기 TS를 0.1초마다 한다면 0.1초니까 만약에 여기가 0초부터 1초라고 한다면 0.1초면 이 안에 몇개 들어가겠습니까? 0.1초 간격이면요. 그 다음 0.1초, 0.1초에서 당연히 10개가 들어가겠죠. 0.1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율 FS는 0.1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건 10이 나오죠. 그래서 아, 10개구나. 네, 서로 분의 1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표기를 하는데요. 어떤 걸더 많이 쓰냐면 이 샘플링 율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수점이 아니거든요. 샘플링 율은 그냥 숫자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리해서 샘플링 율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한 주기가 50ms라고 합니다. 이때 샘플링률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정의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풀어보셨다 치고요. 아, 풀이를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1ms라는 것은 1000분의 1초죠. 즉, 10의 마이너스 3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샘플링 주파수 FS는 50ms. 이것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거 분의 1 하니까 0.05분의 1이어서 20Hz 또는 20 샘플 퍼 세컨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표준 음악 CD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주파수는 44.1kHz입니다. 자, 이때 샘플링 주기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이것도 간단하게 44.1kHz분의 1 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때 44.1 곱하기 1000. 자, K라는 것은 1000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100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22.676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계산한 것과 맞았나요? 네, 똑같은가요? 네, 반드시 펜으로 또 계산기를 들고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샘플링률과 샘플링 또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린 지금 그 정보
손상되는 걸 알아챌 수 있는 한계가 어딘가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샘플링 률이 그럼 높을 때하고 낮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샘플링률을 높게, 자, 높은 샘플링률을 사용을 했을 때, 즉 높은 샘플링이라는 거를 촘촘하게 했다는 거죠. 샘플링률이 높다는 거 1초 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즉 촘촘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샘플 데이터를 뽑으면 당연하게도 원래 아날로그 신호와의 오차가 작겠죠. 왜냐하면 손상되는 게 적으니까요. 근데 그 대신에 저장할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샘플 개수가 더 많으니까요. 자, 반대로 낮은 샘플링률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낮은 샘플링률은 원래 아날로그 신호와의 오차가 커집니다. 네, 음질이 떨어지겠죠? 그 대신에 저장할 데이터의 양이 적습니다. 네,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원래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샘플링을 한 경우, 즉 낮은 샘플링률을 쓴 경우,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높은 샘플링률을 한 경우, 자, 음질의 차이를 보면은, 자, 음질 어느 쪽이 고음질일까요? 더 좋은 음질일까요? 자, 아래쪽이 높은 샘플링률을 썼을 때가 더 고음질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요. 낮은 샘플링률을 쓰면은 음질이 좋지 않겠죠. 저음질이 될 겁니다. 예. 그 대신에 데이터 양은 적다. 예, 적고 데이터 양은 이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이렇게 파일 사이즈가 큰걸 받으면은 똑같은 3분짜리 노래를 하더라도 파일 사이즈가 큰 거는 대부분 좀 음질이 좋아요.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데이터량이 적은 거는 파일 사이즈가 작은 거는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은 음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 샘플링을 좀 듬성듬성했을 때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간에 정보가 없어지니까 원래 아날로그 신호와 좀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낮은 샘플링률을 사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날로그로 바꿨을 때, 즉 낮은 샘플링률을 사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을 하면은 이 원래 아날로그 신호의 정보가 인지 가능할 정도로 손상됩니다. 여기 인지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챈다는 거예요. 인지 가능할 정도 손상되고 또 잡음이 생깁니다. 낮은 샘플링률 사용한 거 들어보면 막 지직지직거리고 소리 이상해요. 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엘리어싱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변환을 할때이 엘리어싱 현상은 생기면 안 되죠. 이제 엘리어싱 현상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띄엄띄엄하게 샘플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안 된다. 엘리어싱 현상이 생기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샘플링 정리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날로그 신호가 가진 최고 주파수 성분의 두배 이상의 샘플링률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식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Fma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 원래 아날로그 신호요.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된 가장 높은 주파수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실제 소리를 뭐 스펙트럼 분석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주파수를 알 수가 있어요.
주파수라는 거는 소리로 따지면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파수는 소리의 경우에는 높이. 그래서 높은 주파수다 하면은 높은 음이라는 뜻이고요. 낮은 주파수는 낮은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만약에 샘플링 한다라고 했을 때그 음악에서 가장 높은 소리, 가장 고음이 어떤 거냐? 이거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찾았어요. 이 fmax라는 값을 찾으면 그 값에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를 한 것보다 더큰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 즉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배의 fmax라는 값이 어떤 하나의 기준값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두 배의 fmax 값을 우리가 나이키 스트레이트라는 영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 예제를 보면 조금 더그 개념 정립하기가 쉬운데요. 예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분석했더니 최고 주파수 성분이 20kHz였다. 네, 그 소리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소리가 20kHz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높이, 높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호를 샘플링할 때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으로 샘플링률을 설정해야 되는가? 네,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두 배의 fmax보다 더 커야 된다. 요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배의 fmax가 얼마인지 봅시다. 두 배의 fmax는 2 곱하기 fmax가 최고 주파수 성분이 20kHz라고 했기 때문에 20kHz. 요거는 40kHz. K를 다 풀어서 쓰게 되면은 2 곱하기 2만 03개 붙이면 되죠. 2만 헤르츠. 즉 4만 헤르츠죠. 자, 그래서 이 신호는 자, 4만 헤르츠. 즉 1초 동안에 4만 번 이상. 4만 번 이상 데이터를 뽑아내면 이거 문제 없다. 1초에 4만 개 이상 데이터를 뽑아내면 엘리어싱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샘플링 정리는 1900년대 초반에 1920년대 또 1949년, 1950년 이때 그 나온 그 결론이에요. 사실 디지털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샘플링 정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를 보면요. 지금 전화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가정용 전화도 이 디지털, 전화국에서는 디지털을 사용하거든요. 전화에서 쓰는 최고 주파수는 3400Hz입니다. 우리 전화는 사람 목소리를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에서 3400Hz 이상만 되면, 3400Hz까지만 가면은 사람 목소리 구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에서는 3400Hz를 최고 주파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400Hz에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3400 곱하기 2를 하면은 자, 6800이죠. 6800. 6800Hz 이상만 쓰면은 됩니다. 그런데 샘플링 주파수를 보니까 8000Hz네요. 그거보다 더 뭔가 더 많이 썼죠. 자,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차이가 나오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6800Hz면은 딱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경계값이거든요. 그 6800이나 아주 정확하게, 딱, 거기를 넘어서면 엘리어싱이 뭐안 생기고, 조금 부족하면 엘리어싱이 안 생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로를 만들거나 구현을 할 때는 이 6800이라는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좀 여유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엘리어싱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1200을 더해서 8000Hz로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CD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CD에는 소리가 들어있죠? 음악 같은 거 들어있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높은 주파수는 2만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2만 헤르츠에 2를 하면 4만 헤르츠죠.
예. 근데 4만 Hz를 쓰지 않고 44,100Hz를 씁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DAT라는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라는 게 요즘은 잘안 쓰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소리를 넣기 때문에 2만 Hz가 최고 주파수인데 이것도 역시 48,000이라는 좀더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구현을 할때 필요한 어떤 여유폭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DVD 오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최고 주파수가 96,000이에요. 96,000이라서 요거는 샘플링 주파수를 19,200을 사용합니다. 자, 192,000이죠. 19,200이 아니라 192,000. 이런 식으로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오디오 장치나 시스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샘플링 주파수가 사용이 됩니다. 네. 이 안티 알리어싱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티 알리어싱 필터는 이 최고 주파수가 아주 높거나 또는 일정 주파수 이상의 고주파 신호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이 알리어싱 방지를 위해서 일정 주파수 이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아래 예를 보시면요. 자, 음악 같은 경우에 실제 음악의 최고 주파수는 2만 헤르츠냐? 그렇지 않아요. 2만 헤르츠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 2만 헤르츠 이상도 최고 주파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만 헤르츠 이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만 헤르츠거든요. 사람 귀가 들을 수 있는 게 2만 헤르츠 이상은 초음파 영역이라서 못 들어요. 뭐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필터를 사용해서 그 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제거를 하고 샘플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만 헤르츠를 우리가 곱하기 2를 하면 이거 4만 헤르츠거든요. 예, 요 4만 헤르츠로 1초에 4만 번 샘플링하는 거하고 이거 소리가 더 있으니까 그럼 3만을 기준으로 하자. 3만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6만 헤르츠죠. 그래서 이러면 샘플링을 굉장히 더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샘플링 할때 샘플링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시스템 복잡해지고 또할때 돈도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비싼 부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2만 헤르츠까지만 필요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2만 헤르츠라고 한다면 10kHz로 쓰겠습니다. 네, 주파수를 봤더니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X축이 주파수인데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만 헤르츠인데 2만 헤르츠 이상도 있거든요. 나 여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샘플링률만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티알리어싱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20kHz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그 안티알리어싱 필터입니다.